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 선수의 승리는 굉장히 시사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선수인 건지 서로가 정제소를 안 깔죠? 네. 아 정말. 네. 그렇죠. 비조인데 풀세트 가야죠. 네. 그냥 끝나는 경기는 나오면 안 되죠. 지금까지 헤카 선수가 3크라운을 노려주는 그런 덱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넣었어요. 자, 먼저 출발했어요. 출발. 뒤쪽은 핵. 자, 페카를 페카요? 보는 순간 생각을 해야 돼요. 렉. 상대방이 쓸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도틀램 네. 아니면 무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카드 구성 그대로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엘릭서는 좀 아끼네요. 자, 무덤입니다. 네, 일단은 일렉 법사를 한번 어그를 끌어주고 아, 동반바 보고 끄덕였어요. 네. 파이어볼. 자, 페카가 정리가 되면요. 네. 뒷심이 많이 빠지거든요. 엄청 얻어맞는데요. 네. 어시가 많이 끌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공격이 유마타가 나오면 요거 안 되거든요. 요것을 네.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무덤인데요. 정리하고. 자, 그리고 뽑아준 것은 암흑마녀입니다. 자, 들어오는 거. 수비 좋아요. 시간 벌어주면 암흑마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골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페카 다시 뽑아주는 헤카. 다시 한번 공격 패턴이 똑같지만 이번에는 좀 페카에 데미지를 주면서 같이 페카로 정리하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일렉 법사를 지금 정리해주는 판단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페카가 칼질하기가 좋아져요. 네. 자, 누굴 먼저 때릴 이거! 것인가. 자, 먼저 주덕권은 준에게 왔어요. 자, 그리고 동마법을 사용을 해서 유닛들에게 데미지, 건물들에게 데미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무덤을 던졌을 때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 독으로 못 막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동경을 막아 그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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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타워에 데미지 주고 있어요. 타워에 데미지 주고 있어요. 그래도 페카가 확실히 네. 체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버텨주는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거든요. 자, 왼쪽에다 엘릭서 네. 정지소를 뽑아놨는데 이건요 페카를 뽑았다? 불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네. 하나 해야 돼요.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역전을 할 수 있는 정지소를 설치하는데 지금은 출발해서 무조건 자, 밀어야 돼요. 아무 만약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밀어야 돼요. 먼저 밀어야 돼요. 먼저 밀어야 돼요. 시간 끌리면 안 됩니다. 페카 손 났어요. 손 났어요. 페카를 작출이 잘했습니다. 준세번 내치고 네! 최종 진출전으로 넘어갑니다. 준!